안녕. 오늘은 소가댐 게으름뱅이 전래동화 읽어줄게요. 허피력을 권문희 그림. 한국 삐아제. 소가댐 게으름뱅이. 옛날 옛날 매일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소년이 살고 있었죠. 하루는 점심때 지나도록 잠만 자는 소년을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게으름뱅이 같이 잠만 자지 말고 뒷산에 가서 밭이라도 매렴. 어머니 잔소리를 안 듣고 매일같이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덜거리며 뒷산으로 가던 소년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자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그늘에서 잠만 자는 소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길 가던 할아버지가 소년을 불렀죠. 얘야, 너도 저 소처럼 되고 싶니? 네, 할아버지. 이 소 탈을 쓰거라. 그러면 소가 될 테니. 신이 나서 소탈을 쓴 소년은 순식간에 소로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죠. 여보시오, 이 소를 싸게 팔 테니 사지 않겠소? 농부는 싸게 판다는 할아버지 말에 냉큼 소를 샀어요. 그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농부는 할아버지 말이 재밌다는 듯 껄껄 웃고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부터 농부는 소에게 쟁기를 끌고 하루 종일 밭을 갈게 했죠. 소가 된 소년은 뜨거운 뙤약밭 아래에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무리 소년이 외쳐보아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죠. 엄마, 엄마. 소년은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년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기로 결심했죠. 그때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어요. 소년은 밭으로 달려가 물을 와자가작 씹어먹었죠.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기를 결심하고 물을 먹은 소년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